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인종차별 시위가 이제 격화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백악관 주변에 쇠울타리를 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났는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쪽에 워싱턴에서 백악관 안쪽으로 이렇게 주변에 쇠울타리를 둘렀다 이런 소식이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종차별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면 아실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위의 진원지인 미네소타의 한인 회장이 한인 타운의 소식을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들려주고 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미국 백인 경찰이 비무장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서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사건의 발발지죠.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죠. 여기에 화상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일문일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하고 지금 황효숙이라는 분이 한인 회장이시네요. 네. 네, 지금 40년 정도 거주를 하신 걸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일은 나노테크놀로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네, 전에도 이런 정도의 시위가 있었나요?라고 물어보니까 이전 정도의 시위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역사상이라고 그러네요. 미네소타가 꽤 북쪽에 있죠,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위가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시위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까지 제한된 공간에서 시위했었다. 이게 폭동이 되기 시작한 것은 목요일 밤부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방화에 파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주 방위군을 그만큼 소집한 것도 미네소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 그 미네소타가 그렇게 막 범죄율이 높거나 그런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그리고 백인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흑인이 별로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거기서 일어났네요. 그죠? 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막으려고 했는데 대응이 잘 안 됐다. 그래서 금요일은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위대 중에서도 그죠? 좀 악질인 사람들, 그죠? 시위대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위대 중에서, 그죠? 그래서 방위군을 더 모집해서 토요일은 상당히 많이 진압됐다고 하고 지금은 아주 잠잠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탈은 지금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인 것 같고 평화적인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한인의 피해가 또 궁금하네요. 한인은 어느 정도 있나요? 그러니까 한인 교포도 1만 명이, 맞네요. 1만 명 정도면, 그죠? 그래도. 한국에서 입양된 입양자가 2만 명쯤 된다. 그러니까 한국 계통 한 3만 명쯤 되네요. 그죠? 그래서 한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난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7명이 피해를 봤다. 5분은 흑인들이 좋아하는 옷, 가발, 장신구 등 잡화를 파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고요. 한 분은 식당을 하는데 이번에 피해를 봤다. 아니 도대체 왜 한인 상점에도 화풀이를 하냐고요. 그죠? 흑인들이 참 웃기는 일이네. 그죠? 7군데 정도 피해를 보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지금 인명 피해는 없으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인 상점의 피해는 어느 정도냐. 목요일 밤에 불을 많이 질러서 한국 사람 중에 가게가 전부 탄 사람도 있다. 이거는 진짜 큰 손실이네. 재산 손실은 크네요. 진짜. 이분들 어떡하냐. 다 보상해줘야죠. 배상도 해야 되고, 그죠? 가게에 3, 40명씩 그룹을 들여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약탈하고 방어하고 손실이 컸다. 어떤 놈들이냐, 도대체. 흑인 시위가 왜 일어났냐고, 보냐.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에게는 직접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흑인은 또 다른 차원에 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분노가 날 만큼 차별을 받아요. 그런 데 대해서 정말 측은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은 한인이신데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보다 흑인이 더 차별이 심하다고 이분은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잘 달래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탈하면 총 쏘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부채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름 난데 지금 부채질 하고 있다. 아니 지금 기름 난데 불 난데 기름 붓고 그저 부채질까지 하고 있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문제까지 겹쳐서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었다. 근데 여기도 코로나 문제에서도 인종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백인하고 아시아인은 많이 안 걸렸다고 하는데
흑인 인구 중에서는 흑인 인구는 미네소타주에서 7%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확진자의 16%를 차지하니까 흑인들이 진짜 대우가 엄청 안 좋네요. 기저질환이나 낙후된 생활 여건이 이유로 꼽히고 있고, 그죠? 코로나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사회적 계층 문제가 이 코로나 문제에서도 나왔다.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그 우리 아시아 계통인 지금 한인 회장님이 보시기에도 심각할 정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잘 봅시다 한번. 트럼프가 폭동 진압을 하기 위해서 중무장군을 투입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지금 애틀랜타 시내 같은 경우, 이 조지아주죠. 애틀랜타에서 주 방위군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볼 수 없, 이런 걸 이런 광경 볼 수 없죠. 장갑차 같은 거, 그죠? 시위에서 큰일 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공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우리나라는 좀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위대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중무장한 것까지 동원을 하고, 여기 지금 스와트라고 태인 스와트 팀까지 불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언급하면서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연방 자산과 군대를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이 세력을 지금 이제 자기들 그 극좌파 단체가 지금 이거를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어서 이렇게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시위대를 폭동과 약탈을 하는 사람들로 지금 그렇게 또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몇 가지 어떤 약탈과 방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빌미를 또 제공을 한 것이기도 하죠. 시위대 중에서 시위대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죠? 시위대 중에서도 있을 때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평화 시위로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그죠? 보수 유권자는 대부분 백인이고요, 그죠? 백인들, 그 다음에 기독교 중에서도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 인종차별이라기보다 흑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죠, 인종차별주의자들 이런 사람이 많죠, 보수 유권자 중에서, 그죠? 이런 초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서 상황을 대로 악화시키라 우려가 높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만약 가만히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시위대 참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위대가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저 같아도 그냥 뛰쳐나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있었잖아요. 그죠? 고문으로 최루탄 때문에, 그죠? 완전히 진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다 그 뭐지? 뭉개져가지고 그게 바다에서 떠오르잖아요, 그 시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공분하고 막,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문적인 무정부주의자와 안티파, 극좌파 단체가 개입해서 국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여러분, 벌써 말 본세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테러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지도자가, 진짜 미국의 지도자라는 게 믿기지 않죠, 여러분. 그죠? 이들을 막기 위해서 수천 명의 중무장한 군인과 군 병력을 파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벌써 이 자신의 국민들을, 그죠? 그 적대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막 분통 터지는 거죠. 주지사들과의 전화회의에서는 여러분은 상황을 제압해야 된다,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는 얼간이로 보일 것. 말하는 것이 이 천박함을 좀 보십시오, 진짜 이게.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진짜 좀 약간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진압법을 발동해서 연방군을 투입하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백악관은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이번 시위에 대응하는 중앙지휘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완전히 뭐 그냥 무슨 뭐 전시 상황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죠? CNN은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포트 브래그 기지에 있는 헌병대원 200에서 250명이 워싱턴으로 이동 중이다. 지금 갈수록 지금 확대되고 있는 확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도 워싱턴 차이나타운에서 육군 소속 블랙호크 헬기죠. 그 다음에 다목적 헬기인 라코타 헬기가 저공 비행하며 시위대를 위협했다. 아니, 너희도 더 하면 쏘겠다 뭐 이런 것이겠죠. 블랙호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투입했던 헬기다. 영화도 있죠. 블랙호크 다운이라고죠. 그 다음에 CNN은 2일 백악관 비밀 경호국이 백악관 인근 주요 도로를 폐쇄하기 시작했다. 아까 전에 울타리 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백악관 인근 라피엣 공원 주변에 2.4m 높이의 금속 펜스가 세워진다. 이렇게 뭐 벽 치고 펜스 세우고 이런 거 트럼프 특기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DC, 워싱턴 DC는 지난밤 아무 문제도 없었다. 압도적인 힘과 지배가 있었다. 아이고. 아, 진짜, 제가 이 나라 국민이었으면, 진짜, 그냥 고혈압으로 가지고 그냥, 들어 누웠겠습니다, 아주 그냥.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예. 예, 지금 갈수록 각각 커리어를 걷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